앉아. 아유, 어머니 잘한다, 그죠? 조금씩 조금씩 뜯어 먹게 해주세요. 그렇지. 이렇게 아까 똑같이 이렇게 잡고 조금씩 주면서 뒷걸음질을 하는 거예요. 지금 산책이 좀 문제인 것 같은데 이 집에서 옆에다 놓고 천천히 데리고 다니는 연습만 좀 하시면 되거든요. 집에서요? 집에서부터 연습을 하는 거예요. 그치. 우리 분이 우리 분둥이 맛있죠요. 그렇죠. 말도 걸어주세요.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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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리. 아 예쁘네. 아주 어느 효과적인 훈련을 많이 해주네요. 그죠? 또 우리가 여기 이제 아파트지 않겠어요?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현관에 관련된 교육도 많이 해야 돼요. 야 잘했어 우지. 어머니 그냥 간식 주고 싶잖아요. 이거 하면 돼요. 또 하고 또 하나 주세요. 이것도 2, 3개월 때부터 시작하면요. 나중에 크면 밖에서 들려오는 자극에 대해서 관심 없어 하죠. 누구야? 누가 봤어? 또 하고 주세요. 그렇죠. 말을 먼저 하고 그다음 노크 소리 들려주고 그다음 먹여주고. 어머니 저 이렇게 교육하니까 막 마음 아프거나 그래요? 아 그런 거 전혀 없어요. 재밌어요. 좋아요. 아 마음 안 아프죠? 네. 이렇게 훈련하면 될 수 있지 않을까요? 에이. 이거 하면 하루 종일 줄 수 있어요, 어머니. 에이. 간식. 또 저렇게 또 간식을 훈련을 시키면서 줌으로써 강아지의 어떤 그 사회성이라든지 공격성 이런 것도 많이 자제시킬 수가 있거든요. 일석이조네요.